번째 발표를 건축도시 공간연구소의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건축도시 공간연구소를 좋아서 저자리에서 사회를 한 10번 이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보다 저자리가 더 편한데요. 오래간만에 이 단상에 서서 굉장히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마을 단위 재창조의 가능성과 추진 방향입니다. 본 발표 자료는 여기 밑에 작성되어 있지만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활동공부를 진행 중인 건축문화기반이 도시공간 재창조와 신산업 발굴이라는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 연구는 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소에서 오성문 박사님과 그다음에 박사님 그리고 우리 재혜성 회장님도 직접 참여하셔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의 취지는 경제분사연구에서 창조경제라는 지금의 국정 키워드를 어떻게 각 부분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정책 연구 기관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를 아주 직각적으로 한 달 반 만에 하는 연구고요. 저희는 이 연구를 주제를 받고 저희 연구소에서 도시 공간 재창조, 도시 재창조라는 키워드와 창조 경제라는 키워드를 융합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설정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의 그 마을에서 시작한 여러 가지 변화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마을 공간 생산 방식과 새로운 시도입니다. 앞에서 기조 연설부터 우리 김세현 교수님까지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주거지 정비 방식의 흑개의 문제점은 익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제 개발로 인해서 커뮤니티가 파괴되었고 또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이 계속 야기되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던 이 이런 삶이 터전에 지역성과 장소성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제한적인 정비 방식으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또 많은 한계점에도 봉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것보다도 마을 만들기, 여기 세 번째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마을 만들기조차도 시작되지 못하는 아주 소외된 지역들이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들의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은 계속 열악해지고 있고 계속 생존되고 있지만 이것들에 대한 해결 방식이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마을 단위 재창조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창조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건축문화 기반이 도시 재창조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저희의 큰 흐름이고요. 이 건축문화 기반이라는 자체는 기존의 사업이나 개발, 공급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건축문화 기반으로서 도시를 재창조, 단순히 공간 재창조라는 말을 저희가 좀 뺐는데요. 생활 개선, 또 산업이나 상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간을 창조적으로 재편하고 거기서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거기에 그러한 재창조의 핵심에는 지원센터라는 것을 두게 되는데요.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잠시 조금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도시 재창조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는데요. 공급과 기존의 공급과 수요자 사이에서는 지금 왼쪽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서로 분적할 수 없어서 방치되거나 아예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너무 격렬하게 충돌을 해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차라리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원과 협력, 조정의 어떤 그런 퍼실리테이션의 기능과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재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재창조는 저희 주변에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재창조. 또 잘 아시는 이러한 장수마을이나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산업 재창조. 기존의 산업 단지를 재활용하고 그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잘 활용함으로써 어떤 공간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차례는 뭐 지금 과거에 그런 공장이 많았던 국어 디지털 단체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화 재창조는 저희 그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도시의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국내 많은 창작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이곳에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또 그 지역의 젊은 인력들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보시겠지만 여기 물레돌 창작촌이나 일본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골목상권의 가치를 보존하고 시장과의 주변 관계를 형성하여서 지역사회의 생산, 유통, 소비 중심인 시장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상업재창조라고 한다면 저희 주변에서는 수유마을 시장이나 또 전주 남부시장 같은 이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마을 단위 재창조 추진 방안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하기보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고 구체화시켜 나가려는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맞춤형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맞춤형이란 말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데요. 예전에는 사업이나 공사 위주였다면 그 지역에서 수련님 표현에 의하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문제 해결, 맞춤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 인간과 문화 역사 환경이 있는 마을 단위의 어떤 재창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도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한창 저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2000년대 후반에 활성화되었을 때 사실 이러한 마을계획 제도화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그 마을계획을 기존의 계획들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사실 지금의 마을 만들기와 지금의 행정 그런 지구단위 계획과 같은 그런 계획들이 좀 더 융합된 계획들이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좀 더 구체화시키고 저희 마을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에 대한 향후에 추진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공공지원에 의한 민간협력입니다. 지속적인 마을 단위 재창조를 위해서는 재정, 법, 제도, 기술,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지속적인 그런 재창조의 동력이 돼서 마을 단위들이 지속성과 자율성,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의 핵심에는 재창조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재창조지원센터에 의한 지역문화 형성과 입자의 창출입니다. 이 재창조지원센터는 기존에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도 유사한데 수익이 생기면 다시 마을을 위해 재투자하고 또 주민 참여, 주민 주도형 마을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단순히 마을에 대한 그런 공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 역사, 경제, 경험, 단순히 모두 포괄하는 재창조의 거점이 되며 실제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제공하고 거기서 마을 공동체도 형성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복지 빈틈을 메우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들은 저희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퍼실리테이션의 기능을 좀 더 부과해서 재창조 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명확히 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이 공공형 조직에는 건축가, 조경가, 계획가, 행정가, 사회사업가들이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러한 재창조 지원센터는 단순히 센터 하나만이 아니라 이 센터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의 예를 들면 보육원이라든지 돌봄이, 부동산, 설계사무소, 쇼핑도우미, 재활용 사업자, 인테리어업자, 이삿짐업자 지역의 모든 그런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주체들과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서 작은 창조 경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결국 마을 단위 재창조의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생태계는 다시 큰 그물망처럼 퍼져서 이러한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그 정보통신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재창조 지원 본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건 구상인데요. 이러한 본부 자체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센터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빡다른 조직이 아니라 굉장히 느슨한 조직으로서 그냥 어떤 헬프데스크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는 재창조 지원 센터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지원 센터를 만들려고 할 때 마련의 생각만 가지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회의하는 방식, 사람 보는 방식, 또 뭐 회의를 주최하는 방식 등 그런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서비스해주는 그런 본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창조 지원 본부와 지역 단위 센터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요. 결국 이 센터들은 서로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망을 제공하고 서로에게 도움도 주고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에는 재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곳이 아닙니다. 시애틀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냥 마을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재창조 계획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시애틀의 마을 계획은 사실 도시 기본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또 마을 계획에서 그 목표와 방향을 거꾸로 기본 계획을 반영시켜주기도 합니다. 현재 38개의 마을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마을 계획은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상하는 마을 재창조 지원 센터와 유사합니다. 여기 행정과 또 마을 사무실 매니저 주민들이 같이 하나의 큰 주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을 그런 단위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집행과 지원 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원해주고 또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계획 수립 지원 툴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또 시에서는 마을 계획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리뷰해서 다시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주고 그래서 마을 계획에 힘을 실어줍니다. 또 시행 계획 매트리스를 활용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실천 계획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매칭펀드를 통해서 계획 집행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한 장의 그림으로 다 표현해 봤는데요. 마을, 산업, 문화, 상업 등 다양한 유형의 단위들을 있을 것이고 이 안에서 지원센터라는 것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형, 맞춤형, 재창조 계획을 수립하여서 생활을 개선하고 산업과 상업을 활성화시켜서 뭔가 창조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마을 단위 재창조이고 결국 이것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금 그 사회적인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창조 경제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앞으로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방향만 제시되지 구체화된 그 전략이나 과제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마을 단위 재창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시고 이러한 토론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실현하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좋은 감사합니다.